북적북적 독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우리 시, 우리 한국 현대시를 만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 아름다운 세 편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시를 만나는 수요일, 오늘은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세 편의 시, 손택수 시인, 또 서정춘 시인, 그리고 최종진 시인, 이렇게 세 분의 시인의 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 만나는 소식지는 987호입니다. 먼저 손택수 시인의 시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사랑 2685번 시, 탕자의 기도 손택수. 나무는 종교가 없는데도 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여러 종교를 가져보았지만 단 한 번 기도다운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 풀잎은 풀잎인 채로, 구름은 구름인 채로, 바람은 바람인 채로 이미 자신이 되어 있는데, 기도도 없이 기도가 되어 있는데, 사람인 나는 내가 까마득하다. 가도 가도 닿을 수 없는 타향살이다. 제자리 걸음으로 천만리를 가는 별이여, 떠난 적도 없이 끝없이 떠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바위여. 누가 세상 가장 먼 여행지를 자기 자신이라고 했던가. 명소란 명소는 다 돌아다녀봤지만 흔들리는 꽃 한 송이 앞에도 당도한 적 없는 여행자. 하여 나는 다시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 부끄러움 이나마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이 생에 철들긴 일찌감치 글러먹었으니 애써 철들지 않는 자의 아픔이나마 잊지 않게 해달라고. 네, 아름다운 손택수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는 시집 떠도는 먼지들이 빛난다라는 시집에 들어있습니다. 이 시집은 지난 2014년에 창작가 비평사에서 나온 시집입니다. 네, 손택수 시인은 지난 199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언덕 위의 붉은 벽돌집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옵니다. 또한 실천문학사 편집주간, 실천문학사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그리고 2018년 7월부터 노작 홍사용문학관 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표한 시집을 봅니다. 2003년에 창비에서 첫 시집 호랑이 발자국이 나왔습니다. 2006년에 목련전차, 2010년에 나무의 수사학, 2014년에 떠도는 먼지들이 빛난다, 2017년에 나의 첫 소년, 그리고 2020년에 붉은 빛이 여전합니까가 창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집 나의 첫 소년이 2017년에 나왔고, 동시집 한눈 파는 아이, 그리고 에세이집 산골소년의 인생여행,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2017년에 나왔습니다. 또 청소년을 위한 고전산문 바다를 품은 책 자산어보, 또 단군이 나와 있습니다. 시해설서 선천성 그리움이라는 책이 있고요. 수상기록을 봅니다. 2001년에 수주문학상 대상, 2002년에 부산 작가상, 또 2003년에 현대시 동인상, 2004년에 신동엽 창작상, 또 2005년에 육사시문학상 신인상, 같은 2005년에 애지문학상, 2006년에 이수문학상, 2013년에 노장문학상, 또 2018년에 문학과 의식문학상, 그리고 작년 조태일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서정춘 시인의 시로 이어지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아련한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사랑 2686번 시, 첫사랑 서정춘. 가난뱅이 딸집 순금이 있었다. 가난뱅이 말집 춘봉이 있었다. 순금이 이빨로 깨뜨려준 눈깔 사탕, 춘봉이 받아먹고 자지러지게 좋았다. 여기 간신히 늙어버린 춘봉이 입안에 순금이 이름 아직 고여있다. 네, 이렇게 시를 또 예쁘게 쓰는군요. 이 시는
시집 물방울은 즐겁다라는 시집에 들어있습니다. 2010년에 천년의 시작에서 나왔습니다. 네, 서정춘 시인, 문단에서 아주 존경받는 시인입니다. 시집이 많이 나온 건 아니고 인품이 좋다는 얘기죠. 1968년에 신화일보 신춘문예 시 잠자리 날다가 당선되며 문단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분의 시 가운데서 주편 여행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가 다섯 줄입니다. 5행인데 원래가 25행이었던 것을 4년간 80여 번 고쳐서 5행으로 줄였습니다. 내용이 이렇죠. 멀다 칸칸마다 밤이 깊은 푸른 기차를 타고 백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이 걸린다. 이 시가 주편 일 여행이라는 시인데 이 시를 우리 시대의 가객 장사익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의 노래에 담습니다. 가수 장사익님의 노래 여행이 시를 갖다가 노래를 만드는 거죠. 발표한 시집이 많지가 않아요. 시집을 잘 내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시집이 주편이 1996년에 동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시집은 또 인기가 많아서 지난 2016년에 황금알 출판사에서 복간 시집으로 내놨습니다. 또 두 번째 시집이 2001년에 봄 파르티잔, 또 2005년에 귀, 또 2010년에 물방울은 즐겁다, 2013년에 캘린더 호수, 또 2016년에 이슬에 사무치다, 또 2020년에 하류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또 헌정 기념 문집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넣었는데 문집이라고 할까요? 기념집, 헌정 시집이 있습니다. 살아서 이렇게 헌정 시집을 받는 경우가 참 드물죠. 근데 이분은 지난 2018년에 많은 문단에 있는 후배, 동료 이런 분들이 헌정 시집을 냈습니다. 여기에는 시 제목에 서정춘 시인이 들어간 시가 우리 문단에 참 많습니다. 38편이나 있는데 네, 그것을 모아서 문인들이 노래한 서정춘 시 38편, 그리고 문인들이 또 쓴 시 43편, 산문 22편 이래갖고 2018년에 서정춘이라는 시인이라는 헌정 기념 문집이 출판사 B에서 나왔습니다. 하정호, 조기조 시인이 엮었습니다. 수상 기록은 2001년에 박용래 문학상, 그리고 2004년에 제1회 순천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최종진 시인의 시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시 사랑 2687번 시 사랑 1 최종진. 바람도 없는데 괜히 나뭇잎이 저리 흔들리는 것은 지구 끝에서 누군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기 때문. 네, 아름다운 시. 이 시는 시집 그리움 돌돌 말아 피는 이슬꽃이라는 시집에 들어있습니다. 이 시집은 2001년에 내일을 여는 책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최종진 시인은 1996년 소떼문학의 시가 추천 완료돼서 문단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몸을 쓰지 못하는 시인입니다. 1989년 출근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덤프트럭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해 목 아래가 아예 움직이지 않는 1급 장애 판단을 받습니다. 감각이 거의 없어서 왼손으로 글을 쓴다고 하는데 옆에서 도와준 아내 그리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시를 쓰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다른 경제적인 활동은 시인이나 시인 부인이나 어머니나 없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고 또 거기에 감사하는 소식지를 매달 발행하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월간 소식지 징검다리를 매월 왼손으로 직접 써서 발행하고 있고 또 이 최종진 시인을 아끼는 분들이 후원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여기에 또 계속 글 쓰고 시를 고쳐 쓰고 해서 나옵니다. 시집이 한 권밖에 없습니다. 시는 많은데 살아생전에 시집 한 권만 내겠다. 그리고 매년 그 바꿔서 개정판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리움 돌돌 말아 피는 이슬꽃이 2001년에 90편이 실려서 나옵니다. 그리고 2004년에 개정판이 5편을 빼고 15편을 넣어 100편을 채워서 또 나오고
2007년에 재개정판이 불이 출판사에서 나옵니다. 28편을 더하고 빼서 또 100편을 유지해서 만들어냈는데 그 한 권만 내겠다는 것이 오랫동안 이 그 언론에 인터넷에 돌았는데 또 그 이후에 시집이 한 권 더 나옵니다. 대전 쪽의 출판사에서 또 새로운 시집이 나왔습니다. 리네트워크라는 출판사에서 2011년에 눈물 그대로 꽃이 되어라는 시집이 새로 나왔습니다. 1권하고 2권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개정판이라기보단 새로운 시집입니다. 네, 새로운 시들을 다 넣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계시고요. 카페가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 카페 최종진 시인. 다음 카페에서 DEWFLOWERS DEW 플라워스 여기 카페 가입해서 최종진 시인의 시를 읽기도 하고 또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편의 시 손택수 시인의 탕자의 기도 그리고 서정춘 시인의 첫사랑 또 최종진 시인의 사랑일 이렇게 세 편을 읽었습니다.